옛날에 인터넷에서 빈대랑 바퀴랑 천적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빈대를 없애려면 바퀴를 영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유튜브 입니다. 그래서 바로 찐 야생 바퀴를 잡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바퀴를 몇 번 잡아본 숙련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하수구 같은데 잘 보면 가끔씩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쓰레기 더미 바닥에 있거든요. 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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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어두침침한데. 이런 틈이 있지 않을까? 이다. 숙련자 말씀이. 제가 그래도 바퀴 지금 몇 번 잡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미쳤다. 잡았다. 이번에 호들갑 없이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내가 이놈을 잡았다고. 이 정도면 중남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코코 생급합니까? 어우 징그러워. 바퀴가 좀 작아요. 요 정도 바퀴면은 1대 다수 느낌으로 빈대를 이제 저희가 또 피를 먹여가지고 벌크업을 시켜놨습니다. 얘네 한 4마리 덤벼들면은 그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여기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빠르지. 그래서 나름 손 안 대고 잡을 수 있는 곤충 청소기 온! 라고 생각하며 청소기 안을 보는 순간 어디였어? 증발했습니까? 어? 이게 너무 빨리 들어갔나? 편집하면서 확인하니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기가 들어가지지? 어, 분리해봐. 어? 이거 봐봐. 지금 뭐야? 어디? 여기. 진짜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있다. 이거 어떻게 보내야 돼 그럼? 죽었어? 안 죽었지 지금 이 오! 오씨 걱정 마. 나 요즘 중남자야. 라는 느낌으로 조금 박력 있게 바퀴를 바로 넣어주고. 와! 빨리 나 해줘. 빨리 해줘. 중남자입니다. 바로 상남자라고 이렇게 댓글 달리는 거 아니야? 어? 그리고 빈대 방역을 하면서 느낀 게 진짜 작은 틈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막았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던 것처럼 4대1로 붙어볼 건데. 뭐야? 한 마리 어디 갔어? 아, 두 마리 붙어있구나. 이상하네 지금. 지금 짝짓기를 할 정도로 빈대는 짝짓기를 시도 때도 없이 시도하는 걸로 유명한데, 거기에 번식 욕구가 얼마나 대단한지 수컷은 수컷 암컷 가리지 않고 짝짓기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사실 암컷은 수컷의 정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생식기가 없고 수컷은 항상 꽁무니 쪽에 생식기를 달고 다니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달려들어 아무데나 찔러 정자를 직접 넣는다고 하는데요, 이때 암컷이 심한 상처를 입어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 빨리 싸우지. 그러니까 바퀴 빈대도 싸울 생각이 없는데? 빈대는 싸울 생각 안 하지. 네? 빈대는 빈대니까.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카메라를 켜놓고 퇴근 후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기로 했는데요. 이때 바퀴가 드디어 빈대에게 다가가는 줄 알았는데 지나가더라고요. 이후 바퀴는 빈대보다는 지 더듬이만 꽃단장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빈대가 바퀴에게 점점 다가가더라고요. 설마 바퀴랑 빈대 지금 눈싸움입니까?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오! 첫 발차기입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노룩 발차기! 느낌으로 보지도 않고 세게 날리더라고요. 그리고 뒷발 맞고 헤드스핀하는 빈대를 뒤로 하고 다른 녀석까지 쩝쩝 원투! 느낌으로 슬슬 공격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에는 유효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빈대가 조금 맞아서 그런지 모두 대피해! 라는 느낌으로 살짝 바퀴한테서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빈대 한 마리가 바퀴를 향해 돌진! 쪽수의 장사 있습니다.
피지컬로만 보면 바퀴가 빈대 정도는 그냥 씹어먹을 것 같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퀴가 뭔가 사냥하려고 하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는 걸까? 역시 인터넷에서 하는 말이 잘못 퍼진 얘기가 아닌가 싶어 제가 존경하는 김웅빈 교수님을 찾아갔는데요. 제가 지금 바퀴가 근데 천적이라는 거예요. 네네. 말이 있어요. 아, 카더라로 네. 만약 그게 40도 입증이 되면 네. 그럼 바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내 생각에는요. 불과 빛을 좀 싫어하는 애들이에요. 최대한 조금 어두워도게 하고 네. 불과 습한 걸 좀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그것도 좀 해준 다음에 네. 그렇게 하면 아마 되지 않을까 라는 교수님의 네. 추정.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죠. 거기에 천적이라고 해도 배고프지 않으면 사냥을 안 할 것 같아 빈대랑 바퀴를 분리시켜 며칠을 굶겨보도록 하죠. 그리고 어두운 상태에서 3일 정도 굶겨서 확인해 보니 아니 빈대가 이렇게 쉽게 죽어? 이런 나약한 빈대 같은 거. 그래서 아쉽지만 남은 두 마리로 바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교수님 조언을 또 귀담아 들었기에 어둠 속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탈지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서 공기가 통하는 쪽에 올려주면 습한 환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싸우기 위한 모든 환경은 갖춰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 우선 빈대를 통에 넣어주고 홍콩홍 빈대 쌍둥이 그리고 힘이 딸려 원래 막 그치 날씬돌이었거든요. 원래 날씬돌이 지금 원래 이쪽이 천장에 붙어야 되는데 지금 바닥에 있는 것 자체가 I'm in hungry air. 청코너 서초동 하수구 바퀴 오 붙었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빈대가 바퀴로 달려가는데 빈대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드디어 바퀴가 오 다가온다 다가온다 오 오 도망간다 지금 힘을 합쳐야 될 때야 라는 느낌으로 동료를 뒤집어줘서 같이 덤비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혼자 덤빌 듯 말 듯 살짝 간을 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 아 이 와중에 이런다고? 아니야 이 와중에 이러면 안 돼 이 친구들아 지금 근데 바퀴가 저번하고는 약간 다르게 배가 고픈지 매가리가 없더라고요. 밝은 상태에서는 계속 이렇게 대치만 하고 있을 것 같아 불을 끄고 적외선 카메라로 보도록 하죠 라고 말하며 뭔가 그럴싸하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이 카메라가 동작감지로 찍히는 방식인데 벌레가 움직이는 건 아쉽게도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계속 카메라를 들고 제 손을 5분마다 갖다 대면서 7시간을 찍는 거는 오바인 것 같아 아쉽지만 적외선 카메라는 다음에 쓰도록 하고 조명을 살짝 켜서 어두운 환경으로 찍어보도록 하죠. 뭔가 분위기가 며칠 전하고는 다른 게 바퀴가 일단 힘이 없어 보여서 그런가 빈대가 점점 다리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바퀴는 힘이 없는지 뭔가 어쩔 줄 몰라서 살살 피하는데 빈대 5마리 중 살아남은 2마리라서 그런가 한 마리가 갑자기 레프트 잽을 시전하자 바퀴가 오는 페이크! 그렇게 빈대가 헤드스핀을 도는 척 다시 한번 공격! 바퀴가 당황해 피하려는 찰나 기다렸던 다른 빈대 한 마리가 뒷다리를 잡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빈대는 정말 빈대처럼 절대 다리를 놓지 않았고 바퀴는 어떻게든 떼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과연 빈대와 바퀴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되겠다 일단 지붕으로 대피하자! 바퀴가 벽을 타서 빈대를 피하려다가 몸이 뒤집힌 것 같은데 며칠을 굶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가 배를 뒤집은 순간부터 다시 뒤집지 못하고 아침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확인했을 때 바퀴 한 마리랑 빈대 한 마리는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 다리 움직이는 거 봤어? 그리고 바퀴도 아직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빈대가 있는 곳에 바퀴가 없고 바퀴가 있는 곳에 빈대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천적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답을 구하고자 전문가님에게 연락해봤습니다. 가구나 침구류 사이 뭐 요런데 숨어 살고 있는 아주 특수한 곤충이다 보니까 다른 곤충하고는 마주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대를 주로 잡아먹고 사는 천적 곤충에 대한 보고는 아직까지 명확한 게 없습니다. 가끔 집에서 볼 수 있는 돈벌레라고 하죠. 그리마 같은 친구들 또는 거미줄을 친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 거미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다른 작은 곤충을 잡아먹다가 이제 빈대도 잡아먹는 경우가 있다. 이런 보고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개미가 긴데 알을 먹는다거나 먹바퀴처럼 좀 커다란 바퀴들이라면 이제 성체로 성장하기 전에 작은 빈대 약충을 잡아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은 할 수가 있긴 한데요. 아마도 이런 곤충들한테 빈대가 주된 먹이는 아닐 거고요. 뭐 다른 많은 먹잇감들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곤충의 경우에는 그 입의 생김새를 보면 뭘 먹고 사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개미나 말벌처럼 집게처럼 생긴 큰 턱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곤충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퀴벌레는 메뚜기하고 비슷하게 그 씹어먹는 작은 턱을 가지고 있어서요. 다른 곤충을 사냥해서 잡아먹는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배고픈 바퀴벌레는 옆에 빈대가 아무리 많아도 음식물 쓰레기를 먼저 달려가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퀴벌레가 빈대의 천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사님 말씀뿐만 아니라 코코브라가 해본 간단한 실험에서 나온 결과처럼 빈대와 바퀴는 서로에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 빈대를 잡는다고 바퀴를 풀어놓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남은 빈대는 뜨거운 물로 안전하게 제거했습니다. 거기에 이번 영상을 보셨는데도 아직도 코코가 하남자라 생각하는 분은 구독으로 알려줍니까? 근데 보람이 아까 소리 지르는 건데? 튀어나와. 항상 언제든 코코한테 답답해서 어 그렇게 뒤집으면 어떡해. 맨날 이러고서 아까 그 행동은 너무 실망스러웠는데?